자, 요가 수트라 수행프 읽어드립니다. 무명은 변하고 더럽고 괴롭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해 영원하고 깨끗하고 즐겁고 나라고 아는 것이다. 자, 각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가 입장에서는 무명은 근본 원질로 구성된 만물로 변하는 것인데 영원하다고 아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찰나 생멸하는 게 이게 영원하다고 아는 것, 더러운 육체를 깨끗하다고 아는 것, 이 삶은 괴로운 것인데 즐겁다고 하는 것, 근본 원질의 일부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아는 것. 이것이 곧 무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가에서의 무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변하는 찰나 생멸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보는 것은 무명이고 더러운 육체를 깨끗하다고 믿는 게 무명이고 삶은 괴로움인데 즐겁다고 아는 건 괴로움이고 무명이며 근본 원질의 일부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무명이다. 이러한 전도된 관념에서 이 모든 번뇌들이 흘러나오고 그에 상응하는 잠재 인상이 다시 저장되는 밭이다. 그래서 무명은 단순한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비디아죠. 이게 없다는 아비디아. 그래서 이제 무명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파트고요. 6절은 자기의식은 참 나의 보는 능력과 마음의 보는 능력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키야 요가에 따르면 마음은 외부 대상과 결부되어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참나는 이러한 마음 작용을 방관자로 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고요. 탐욕은 쾌락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다. 증오는 고통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이다. 그래서 쾌락을 경험한 자는 그 기억에 의해서 그와 같은 쾌락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갈망하면서 열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한다. 이 각주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고통은 경험하는 그 자가 그 기억에 의해서 그와 같은 고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거절하고 격분하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곧 증오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런 거절, 격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랍비가 얘기한 부분을 정리해드렸거든요. 공감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명상에 들겠습니다.